안녕하세요. 오늘 전달해 드릴 책은 박지현 작가의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입니다. 목적 없이 들렸던 동네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에세이인데요.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다큐 시리즈죠. KBS의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의 VJ였던 박지현 작가님이 길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단순한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니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길에서 만난 현자들의 말과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본인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형태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읽으면서 좀 더 마음이 가는 내용은 다시 다큐 3일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저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신기한 건요. 예전에 다큐 영상으로만 봤을 땐 이 사연에 집중하느라 VJ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글로 접하고 난 뒤에 다시 영상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출연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작가님까지 어우러져야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종종 등장하는 일화인데요. 3일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촬영을 했음에도 그것이 인연이 돼서 수년이 지난 후에도 작가님과 연락이 닿고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책 제목처럼 작가님께서 참 괜찮은 태도로 출연자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중에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추모공원에서의 72시간 편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더 잘 와닿을 텐데 먼저 떠난 배우자, 자신 몰래 생계비를 챙겨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은사님, 한창 꽃 피울 시기에 화재로 인해서 먼저 하늘에 간 자식에 대해서 이런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리움과 사랑, 그런 사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연 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도 이 책을 같이 읽었었는데 매 사연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길게 계속 읽어나가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VJ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만 했고 그와 동시에 출연자와 작가 사이에 있는 이 카메라가 단순히 방송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이 따스한 매개체가 되게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출연자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이 있고 배울 점 또한 가득한데 그걸 대하는 이런 작가의 태도, 책에서 보면 작가님께서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나는 전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하지 못했고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반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읽으면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작가님만큼 다양한 곳을 가보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나 또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유재석님이나 뭐 BTS, 소녀시대 같은 유명인들도 이 작가님께서 만나지만 대다수는 정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났던 정말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지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크게 궁금해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나의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이야기 이런 거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등장하는 사연들이 많지만 출연자들 사이에 관통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마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접해보시면 받아들이다, 받아들임이라는 이 표현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주변의 삶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